논술입니다. 논술은 그냥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중위권 대학교 논술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정시로 가려면 만만치 않은 대학들의 논술인데 이런 건 좀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이제 요 일부 이제 주목해야 될 논술이 있는데 가톨릭대, 성경대, 성신여대 뭐 여러분 성신여대 쓸 일이 없겠죠? 가톨릭대와 성경대가 이제 대표적인 학교인데 수능 이전의 논술이에요. 수능 이전의 논술을 보는 학교 가톨릭대만 하더라도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려면 한 2등급대 정도 2.8, 2.9, 아니면 3.1 요 정도 사이에서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해요.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한 3점에서 3.5 등급 사이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해요. 그렇다면 가톨릭대 논술은 누가 보느냐? 내신 성적이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많이 보는 게 가톨릭대 논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신의 성적이 4등급, 5등급,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4등급, 5등급 이하로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그 가톨릭대처럼 수능 이전에 4, 5등급대 학생들이 적극 많이 지원하는 학교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하대 아주대는 수능 끝나고 3주 뒤에 논술을 보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약수령 논술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수원대,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 5등급대 학생들도 많이 합격하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원주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있잖아요. 거기도 논술 전형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논술 전형이 좀 속된 말로 널널한 그런 학교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가톨릭대 보세요. 아까 9월 15일에 원서 접수 마감인데 지금 10월 8일에 논술을 봐요. 그러니까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죠. 미리. 그리고 그 모의 논술을 보면 모의 논술에 나온 내용이 지금 경제 파트잖아요. 어떤 특정 대학의 모의 논술인데 경제 파트가 나왔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도 경제 파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의 논술도 한번쯤 참고하셔라. 자, 그 정도로 여기는 논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서 우리 앞에 선생님이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성취 기준에 따라서 이제 수능이 출제가 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는 자 보세요. 독서의 성취 기준을 보면 이해하고 그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읽는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읽는 능력이니까 수능에서 다양한 글을 제공해 주겠죠. 그러니까 교과서 외부의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탐구는 보세요. 탐구는 유전현상, 문화변동, 개념이죠. 이 개념을 묻겠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탐구는 교과서의 개념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는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적인 것을 이해한 다음에 새로 던져진 문제들을 풀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자, 국어. 자, 보세요. 이 친구 잘 보이나요? 이 친구 보면은 지금 국어가 40번부터 41번, 43번, 44번이 틀렸어요. 자, 이 친구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국어 시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죠?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문학, 문학,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싶다. 쉽다. 근데 왜 이 친구는 선택과목이 틀렸을까요? 시간 부족. 근데 이 친구 시간 왜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앞본부터 풀어서. 자기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뒤에서 틀리면, 쉬운 문제 틀리면 마이너스가 크니까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앞에 것을 풀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역시 문제는 처음부터 풀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쭉 풀다가 뒤에 쉬운 문제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 17번까지 비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34번까지 문학이에요. 자신이 어떤 부분이 더 강점이 있는지 시간 안배라고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 한번 볼까요? 수학은 2점짜리,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수학의 2점, 3점짜리 문제는 총 몇 점일까요? 총 만점이? 2, 3점? 48점입니다. 그러니까 48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48점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모의고사 수학에서 40점대가 나온다면 그 친구는 지금 어려운 4점짜리 문제를 풀기보다는
2점, 3점짜리부터 맞춰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8점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틀렸던 21번, 22번, 그다음 29번, 30번 이런 문제들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건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은 안 틀려야 되고요. 예, 안 틀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배치표입니다. 배치표는 이제 이러합니다. 지금 지방 거점국립대학들은 학과가 많고 학과에 따라 호불호가 강하고 합격선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하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맨 위에 의치한숲 과학특성화대학은 1등급대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권 대학들의 그 대략적인 영어와 그다음에 국수탐 성적을 한번 쭉 나열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권의 정시로 가기 위해서는 3등급 3개 이상이 필요하다. 수능에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는요 일부 대학에서 그 확통만 봐야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의 한의학과, 지리학과, 간호학과, 대구한의대, 동의대, 한의학과, 인제대 약학과는 미적분본 학생들은 응시할 수가 없고 확통본 학생만 응시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대학교가 과학2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대학교 과학2 포기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2를 그동안 봤던 상위권 아이들이 과1으로 넘어오면서 과1의 원래 성적을 유지했던 친구들이 자기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위에 상위권이 넘어오면서 그 성적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2가 지금 그 약간 좀 준비된 자와 준비 안 된 자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옛날 아랍어처럼 운에 의해서 성적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400명 정도를 내신 성적을 반영해서 뽑는 이런 전형이 만들어져서 각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내신을 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는 또 역시 거점 국립대학이 최고입니다. 그 몇 년 전에 공기업들을 다 이제 지방으로 옮겼고 각 공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자기네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신입사원을 30% 이상 채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있는 거점 국립대학이 취업이 좀 잘 되고요. 그다음 거점 국립대학은 아무래도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국가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웬만한 사립대학교 서울 수도권의 이제 속칭 어정쩡한 사립대학보다는 훨씬 더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취업도 잘 되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국립대학은 또 일반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은 거점 국립대학하고 일반 국립대학이 있는데 거점 국립대학은 거의 모든 학과, 대한민국에는 거의 모든 학과가 다 들어있는 학교고요. 일반 국립대학은 이제 일부 그 지역의 특성에 있는 학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일반 국립대학인데 취업을 위해서는 이런 국립대학은 선택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